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4월 고용이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3%, S&P지수는 0.57%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1.4%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던 심텍입니다. 1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지만 2분기에도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시장에서 다소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FCBJ 외 기판들은 뭐 세트 판매 감소로 뭐 피크아웃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세트 출하량은 지난해 3분기부터 이미 가파르게 줄고 있었고요. MLCC나 디스플레이 등에서는 재고 조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판 업체들은 오히려 실적이 개선되고 있죠. 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부품보다 뭐 어떤 부품보다 가장 지금 공급이 심각하게 쇼티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세트 업체, 기판 업체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FCBJ는 쇼티지가 확실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호황은 1, 2년 정도는 계속할 수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FCCSP라든지 그다음에 CIP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부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FCCSP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내 비중이 2021년 기준 33%, 올해 포워드 기준에서는 20% 정도의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실적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미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감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버가 더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증설주기인 SIP도 북미 제조사 그리고 국내외 핵심 고객사들과 신규 제품 개발 중에 있으면서 결국은 서버 제품이 하반기에 투자가 확대되는 글로벌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메모리용 패키지 기판은 뭐 저부가 때문에 공급 과잉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되는데, 근데 핵심은 DDR5죠. 지금 믹스 개선을 계속하고 있고 메모리 기판 매출 비중을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매출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메모리 기판 투자를 고려한 부분들이 상당히 적고요. 증설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은 DDR5라든지 서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뭐 아직 시작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다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북미 고객의 서버향 투자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DDR5 모멘텀은 이제 시작이라 봤을 때는 상당히 주가 부분이 최근에 하락한 부분들은 다소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고, 기관 타들이 지난 부분에 두 달 동안 약 86만 주 정도를 순매도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관의 수급 공백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좋은 빈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 구간으로서는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5천 원까지, 손절가는 4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심텍 말씀을 해주셨고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그리고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시장에는 금리 인상의 공포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뭐 현재 시장 불안이 진정되려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선물이 다소 빠지는 것은 또 EU의 뭐 석유 금수 조치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러한데요. 이번 주초의 하락을 이제 변곡점이 형성되고 있는 5월 11일 CPI 발표를 앞두고 주초의 하락은 매수 기회로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11월 발표 예정은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증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헤드라인 물가라든지 근원 물가의 컨센서스가 지난 월 대비 레벨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고차 지수라든지 다른 유가 부분이 하락 압박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그 임금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슬로우 다운하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시장의 예상만큼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들의 역기적 효과들을 감안한다면 상반기 피크아웃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 5월달에 나오는 4월 CPI가 증시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뭐 오늘 아침에 뭐 미국 시장 선물이 다소 좀 빠진다 하더라도 패닉셀링보다는 차라리 저가 매수의 기회로 충분히 삼을 수 있는 가격 수준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변곡점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2600선 포인트 기준으로 코스피가 지지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따라서 박스 상단인 2800을 보고 올라가는 장 기대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4월 CPI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경우에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